임금님의 진상 품이었다고 합니다. 지금도 경복궁이나 이런 참덕궁에 가시면 군데군데 앵두나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이쪽으로 들어오세요. 무학대사가 나타나서 충수지비를 봐요. 아, 유교는 그냥 유교 양식이고 충수지비는 도교 양식이에요.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유교라고 하지만 불교와 도교 다 섞여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묘자리는 다 충수지비를 받은 오늘날로 보면 근데 소나무를 그렇게 심었어요. 처음 인류가 소나무 심은 거예요. 네. 아니 이렇게 오그라드네. 그렇죠. 네. 네. 왕릉 보면 소나무가 이렇게 다 감싸요. 일부러 그렇게 심었어요. 그렇죠. 네. 왕릉에 가면 어느 왕릉이든지 소나무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소나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소나무가 이제 임금님한테 절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. 그렇지. 예. 그렇게 이제 제일 많이 절하네. 그리고 요게 조선 왕릉의 사이즈예요. 왕비릉은 이거보다 조금 작아요. 그래서 헌인릉에 가보시면은 그 이방원의 묘가 있고 부인의 묘가 있는데 왕릉이 좀 크죠. 예, 부인의 묘는 좀 밑에 내려와 있고 높낮이가. 예. 그리고 정릉은 이방원이가 싫어했잖아요. 그래서 정릉을 그 세종문화회관 원래 그쪽에 있었는데 이 꼴 보기 싫다고 해서 저쪽 옮겼단 말이에요. 사이즈도 쬐끄맣게 만들었어요. 한 200년 동안 이게 왕비의 능인 줄 몰랐어요. 나중에 여기가 정릉인 걸 알고 이제 했는데 사이즈 작았죠. 그래서 여기가 정릉이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, 어떻게 알 수 있느냐? 땅 이름이 남아 있어요. 정동. 그러니까 땅 이름을 공부하다 보면은 역사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땅 이름도 막 이렇게 왜 여주였을까, 왜 광주였을까, 뭐. 그럼 여주는 왜 여주? 한번 공부해봐야죠.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 분당은 다 광주였다는 거 아시죠? 그러니까 수도를 해서 그 한양을 기반해서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, 한양의 북쪽은 양주, 그 다음에 한양의 남쪽은 광주. 광주가 너무 크니까 해방 이후에 여기 나눈 거예요. 성남, 남한산성의 남쪽이다 성남. 그 다음에 양주가 너무 크니까 양주를 딱 잘라갖고 남쪽에 있는 양주만 남양주 이렇게 되죠. 북양주 없잖아요. 네. 원래 양주인데 그걸 따는 거예요. 진짠가 아닌가 나도 몰라.